또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이 사람 노래를 꼭 한 번씩 부릅니다. 장윤정이랑 같이 나란히 가요계를 나왔는데 장윤정이는 한국에 2천만 원씩 받아. 여기 나오는 이 아가씨는 한국에 50만 원밖에 못 받아. 아직도 무명 가수야. 그래서 각설이들 중에 이 사람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내일이나 모레나 혹시 노래방에 가면은 이 노래를 꼭 한 번만 불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이 사람 노래가 자꾸 흘러나오면 자꾸 인기가 올라가서 무명 가수의 한을 품는다니까. 아무튼 이 노래는 내가 한번 할게요. 이거는 우리 영심이도 알라는지 몰라도 뭐 나금비, 나지나, 달봉이 등등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꼭 공연장에서 한 번씩 불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노래는 제목은 그 여자의 마스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내가 이 모니터를 한번 돌려놓을게. 장윤정이보다는 많이 못생겼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명 가수인지를 몰라.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노래 한번 할게요. 그 여자의 마스카라 한번 하고
바로 우리 영심이 예, 올릴게요. 예. 자, 6, 2, 9, 4, 9. 한번 가자. 자, 6, 2, 9, 4, 9. 예약 누르고 가자. 오케이. 가사가 잘못 말하지는. 인생은 그런가라고 흔들리면 웃고만은 감동과 절절한 여자 세상에 하고 사랑이냐고 마지막 줄단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가슴 떠나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려만 주네 못생겼지? 인생은 그런 거라고 흔들리듯 춤을 추는 감동너 슬슬한 여자 세상에 와보 사랑이냐며 마지막 젖은 담배 한숨을 피우고 그 여자의 맛을 따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려만 주네 세상에 마구는 사랑이냐고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맘을 떠나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울려만 주네 아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영심이 박혜리가 아까도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도 한 시간 동안 공연 허락을 할게. 지가 힘들어도 할 수 없어. 원래 그 여자들은 한 50분 공연하고 쉬어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허락을 할게. 그런데 우리 영심이 박철이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단한 박철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자 남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피해를 내려고 하면 안 흘려 도망가버려 그런데